네, 신임 박형준 시장의 정책 소통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커머스라는 형태로 소통하겠다는 내용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부산시청 소통 기획 담당관실 윤원재 주무관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판매하는 건 많이 접해봤는데 정책 커머스는 좀 생소합니다.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커머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상품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은 홈쇼핑 등에서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라이브 정책 커머스는 시민들께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라이브 방송처럼 댓글도 읽고 소통을 하는 방송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산 시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언제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라이브 정책 커머스 방송은 댓글도 달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 직접적인 소통은 라이브 정책 커머스 같은 경우는 부산 인터넷 방송 바다 TV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생각 공간 오픈 캠퍼스 15분 도시 창조를 위한 우리 동네 한 바퀴 등을 현재 라이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 일정은 추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다양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예. 시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거는 정책을 시민들께 어떻게 전달하고 그리고 정책을 얼마나 더 수요자 시민들께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마케팅을 통해서 디테일을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 마케팅을 강화하고 그런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알기 쉬운 정책 알리기와 또 시민들 목소리 청취에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원재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